전쟁 같은 90년대 가요계를 함께 겪었던 그녀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축구공을 주고받으며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뜨거운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심장이 뛰게 만드는 체리나 바다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할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아주아주 소중한 게스트, 굳이 수식어가 필요 없는 가요계의 레전드 두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그냥 완전 멋진 우리 언니들. 체리나 씨, 바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 반갑고. 네. 저희가요. 우선 일단은 우리 러브나잇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보통 게스트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또 오늘 이렇게 선물을 빵빵 쏘는 날 이렇게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좋은 일 할 수 있고 네.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제 맨날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뭔가 편안한 자리에서 보게 되니까 네. 행복하고 오늘 저희 많이 풀고 갈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꼭 들어주세요. 네. 아 정말 항상 귀로만 듣던 러브나잇 이렇게 나와서 정말 그 감미로운 우리 미연 씨 목소리를 앞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막 그냥 떨리고 왠지 너무 오늘 감미로운 밤이고요 정말 오늘 특별하게 또 초대받은 만큼 특별한 시간 보내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깔게 되네요. 아름다운 시간대가 이러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마스크가 좀 두꺼운가 봐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마스크를 좀 갈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5972님이요. 네. 바다 누나 별그램 홍복을 보고 왔어요. 덕분에 러브나잇 처음 듣는데 옆뒤 목소리 이렇게 좋으신지 처음 알았네요. 늘 제게 최고인 바다 누나 오늘 방송 파이팅 잘 부탁드려요. 또 그걸 읽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석호님이요. 체리나님 여전히 예쁘세요. 시력이 안 좋으신가? 아니에요. 정확하신 거죠. 시력이 아니, 안 좋으신 언니 정말 예뻐요. 제가 가끔 그 연습하러 만나잖아요. 언니가 너무 뽀얗게 너무 예쁠 때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늘 근데 언니가 언니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언니가 진심이야. 자기가 집에서 대충 하고 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막 풀메 안 하고 언니가 네. 이렇게 그냥 집에서 쓱 나왔을 때 우리가 진짜 예쁘다고 느꼈잖아요. 맞아요. 언니 맨날 아니야 맨날인데 그대들과 가까운 데 살고 싶고요. 맨날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일단 네. 머리 빨리 언니 보면서 맨날 머리 기르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저도요. 저는 사실 그 두 분의 근황을 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쵸. 그래도 또 우리 럽띵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네. 축구를 안 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저 리나 같은 경우는 거의 침대와 하나였어요. 제가 늘 하던 그렇죠. 우리 네, 아시잖아요. 네. 아까 제가 이 라디오 들어오기 전에 사연 중에 축하받을 만한 사연을 잠깐 들었는데 네. 시험관 성공하신 분. 네네. 8회 만에. 제가 바깥에서 더 기뻐했어요. 진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쭉 준비를 하고 지내고 네. 이제 사업은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보통은 거의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랬었는데 축구하면서 뭔가 활력소도 생기고 네네. 너무 사랑하는 후배들이랑 같이 뭐 하나를 목표를 가지고 제 땀을 흘리면서 뭘 하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울기도 하고 침대처럼 자주 보잖아요. 진짜 침대보다 더 봐요 요즘에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맞아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거절을 안 한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 그쵸, 네, 맞아요. 너무 피곤해도. 맞아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도 맞아요. 너무 행복하고 저희가 다 그룹이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그룹 때 너무 좋았었는데 다시 뭔가 그룹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죠. 저 눈 봐 어떡할까. 초승달 됐어. 아니 저도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딱 정말 다시 그룹이 된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예전에 했던 그룹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요. 상당히 스포티하고 일단 유니폼 자체가 의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사실 리나 언니가 이제 형광 양말도 맞춰주셨고 또 최근에 제 거 사면서 형광 모자도 저도 같이 맞아요. 이렇게 나눠 썼는데 진짜 이렇게 이제는 그 연두색이 이제 다른 연두색만 보면 우리 팀 생각이 나고 정말 이렇게 평소에 질문이 원래 그거였죠. 평소에는 어떤 이제 제가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너무 이렇게 축구 요즘에 라이프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외의 시간
최근에는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아기 있으니까 아기랑 많이 보내기도 하고. 저 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 소화해내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좀 또 많이 활력이 됐어요. 왜냐면은 또 아이와 계속 붙어 있는 시간에는 또 제가 아이한테 그런 줘야 되는 에너지도 있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멤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너무 같이 함께 그 손잡고 하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저도 언니하고 똑같아요. 너무 감사한. 그 지금 우리 또 바다 씨가 네. 앨범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놈의 축구 때문에 아니,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고 있어요. 됐어요. 네. 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작곡가 오빠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사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얼마 전에 에스파가요 SS의 Dreams Come True를 리메이크했잖아요. 그 노래 그 댄스 챌린지 하는 거 봤거든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저는 에스파 후배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만나봤는데 정말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너무 너무 착해요. 다들 너무 진짜 막 예전에 우리 SS를 보고 선배님들 그런 느낌을 들으셨을까? 너무 그 진짜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막 그래서 아 이렇게 예쁜 후배들이 이 노래를 불러줘서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다 들을까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챌린지도 함께 참여도 했고 또 오늘 이 라디오에서도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파 후배들 너무 고마워. 그리고 프로듀싱을 이제 보아가 또 했더라고요. 저희 SM 후배들한테 다 너무 고맙고 네. 뭐 하여튼 다 저희 뭐 또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하게 해주셔서 또 그 챌린지 네, 참여하는 SM 관계자분들께 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본 날이에요, 바다 씨. 아, 그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 눈 밑에 반짝이. 눈 아래 맞아요, 다이아몬드를 맞아요. 몇 개를 붙여놨는지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게 영상이 잘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어. 아, 마지막 진짜요? 엔딩 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어야죠. 제가 그때 여기 눈 아래 네, 정성껏 다이아 몇 개 박았었죠? 그러니까. 네, 많이 박았는데. 맞아요. 또 체리나 씨는 작년에 그 SBS 연예대상에서 황소연, 송소희, 이상민 씨와 함께 3-4 멋지게 축하 무대 해주시고 아 그럼 갑자기 올라간 거라 같이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레전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레전드예요. 되게 생뚱맞게 올라가서 후반부를 좀 부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후배님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에스파 분들처럼 후배님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뭔가 뭉클뭉클하고 너무 고마워. 그래도 나도 저런 때도 있었는데 하며 뭔가 좀 약간 찡한 느낌도 좀 들면서 네. 뭐 너무 감사했던 무대인데 내년에는 아니죠 올해지 이제 올해는 우리 탑걸 팀이 뭔가 좋은 성과를 내서 연말에 네. 그냥 아주 그냥 무대를 그냥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확 뒤집어놨으면 네, 난리가 나겠네요. 네, 바람이 있습니다. 탑걸 노래를 하면서 네 우리 노래를 가지고 네. 자 우리 황금희님이요 세 분 네. 함께하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 든 새 언니만 왔어요. 네네. 자 오늘 네. 두 분이 러브나잇에 특별히 오시면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선물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일단 몸풀기로 게임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게임 퀴즈. 네 우리 체리나 씨와 바다 씨가 네. 공기 다섯 알로 꺾기를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럼 두 분이 합해서 몇 개를 성공할지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범위는 0부터 10까지가 되겠죠? 0은 다 놓치면 네, 두 분 다 놓치면 0이 될 거고요. 다 맞추시면 10개까지 될 거고요. 중간에 혹시 놓친 게 있더라도 잡기만 하면 모두 인정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힌트 줘도 돼요? 잠깐? 근데 힌트를 줄 수가 없는 게 네. 은근히 잘한다는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아, 네. 은근히 잘한다? 네. 잘하시나요? 은근히 잘해요. 받으시는요? 저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손가락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잘 되겠다. 그렇다면 네, 한 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으로 좀 적어주시기 약간 바라겠습니다. 약간 그런 힌트를 드리면서 네네. 자 그렇다면 체리나 씨와 바다 씨가 공기 꺾기를 한 번씩 네. 와 이거 진짜 아니 이것도 스포츠네. 발로 네. 하다가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 네. 오늘. 자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함께 들을게요.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함께 들으셨습니다. 제 신청곡이었어요. 네, 바다는 신청곡이었어요. 좋다, 좋다. 그리고 여러분, 4,000번째 사연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자,
주인공은요 김정은님이십니다. 네, 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사연은 홍홍이네요. 그냥 흉흉. 희영희영님, 와 진짜 럭키하시다. 자, 럭키.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바로 써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제가 스토리를 지어내자면 네. 그 희응희응 이런 것도 사실 너무 소심해서 원래 평소엔 절대 안 쓰시는 분이에요. 용기를 내신 아마 글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자, 특별 초대석 트리나 씨, 바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이 노래 나갈 동안 네. 공기를 연습해보셨어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바다 씨는 네. 극과 극이에요. 지금 뭐 아니면 도 수준이에요. 제가 얘기했는데 뭐 아니면 도 우리 노효진님이 리나 언니 공기 진짜 잘하실 듯. 저 지금 연습했을 때 잘하셨는데 4개 이상 올라가요. 와. 근데 이제 잡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렇다면 네. 트리나 씨와 바다 씨가 공기 꺾기를 한 번씩 해요. 두 분이 합쳐 총 몇 개를 잡을 수 있을지 예상하는 숫자와 그 이유 보내주세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 하실래요? 극과극 가시겠습니까 먼저? 네, 네. 네. 제가 좀 아까 연습했을 때 한 네. 번은 다 떨어뜨리고 네. 한 번은 다섯 개를 올려서 다섯 개를 다 잡았어요. 네. 딱 두 번 해봤는데 네네. 어느 정도 극과극인지 아시겠죠? 네. 자, 자 바다 언니가 지금 그 단어 할 수 없는 AB의 매력. 자. 자, 이런 음악 깔려. 나 이거 이게 뭐라 일어섰다고. 공기 알이 바다 언니 손에 갔습니다. 자, 자, 떨려. 자, 몇 개나 올라갈지. 자, 하나, 둘, 셋. 셋. 좋아, 자, 예. 좋아, 괜찮아. 예, 네 개 올라갔어요. 네 개 올라갔어요. 자, 모아줘야 돼. 네, 모아, 지금 모아야 돼. 흔들면서 어, 모으고 있어요. 모아졌어. 안 돼, 안 돼. 떨어진다,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진다. 할게요. 잡아요. 네. 하나, 둘, 셋. 괜찮아, 괜찮아. 잡아. 잡아, 잡아. 어떻게 나를 잡아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자, 네 개가 아직 올라가 있어요. 안 떨어졌어요. 자, 할 수 있습니다. 둘, 셋. 아! 괜찮아. 몇 개, 몇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아, 자, 바다 언니 세 개. 자, 이제 트리나 씨. 뭐가 죄송해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공개를 잡았습니다. 자, 하나. 야, 지금 다섯 개 더 올라갔어요. 다섯 개. 자, 이제 잡으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트리나 씨가 다섯 개 잡았습니다. 바다 씨가 세 개, 트리나 씨가 다섯 개. 둘이 더하면 정답은 여덟 개입니다. 네. 맞히신 분 많아야 되는데. 네, 정답 이제... 맞힌 다섯 분은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이따가 바로 발표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계산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4개 올렸다가 원래 3개 잡았어요. 그러면 실패 아닌가요, 원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잡은 숫자를 더하면 돼서 오케이. 아, 저는 사실 아까 보고 옆으로 보고 하나 잡은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각도가 그렇게 네네네. 보일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여덟 개 생각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네. 역시 저희는 잘해요. 뭐든 축구만 잘하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옛날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체리나 씨가 룰라로 데뷔한 게 95년. 바다 씨가 SS로 데뷔한 게 97년. 저 베이복스도 같은 해 이제 SS와 데뷔를 했었죠. 근데요 같은 시대에 데뷔해서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네. 이 험난한 가요계와 연예계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맞아요. 또 어딜 가면 또 사랑을 받고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행복한 맞아요. 일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네. 맞아요. 네, 지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진짜 어린 나이에 데뷔했잖아요. 그쵸. 그때 막 선배님들의 귀여움 독차지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뭐 이 얘기를 많이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뭐 박진영 선배님도 이제 지금 JYP라는 그 이제 수장으로. 이니셜로 네, 이렇게 활동을. 아니, 그래서 그 오빠가 저희 대기실에 그때 저희가 이제 HOT 선배님들 덕분에 보디가드가 있었어요. 저희 팀에. 그래서 회사에서 보디가드 분을 붙여주셔서 저희 대기실 앞에 항상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연예인들끼리도 거기를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대기실을 좀 되게 혈통보안처럼 희한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타를 드시고 오셨대요. 저희 이제 그 앞에 오셔서 나 박진영 오빠인데 내가 박진영인데 나 지금
SS한테 들려줄 노래가 있으니까 잠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그 앞에 보디가드 분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계약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그 묵묵무답한 그분을 잘 뚫고 들어오셨어요. 오. 어쨌든 뭐 진영 오빠니까 네. 들어오셔가지고 딱 앉으시자마자 이제 저 앞에 앞머리 있었잖아요. 더듬이 머리. 더듬이 머리. 맞아 많이 따라 했었는데. 저희 네. 셋을 이렇게 앉혀놓고 아 니네가 SS구나. 처음 말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딱 그냥 앉아 네 하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 저기 실례가 되지 않으면 부탁을 하나 하신대요. 저 뭐냐고 그랬더니 제 이 앞머리 더듬이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되게 그게 내가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그때는 워낙에 좀 독특한 그러니까 그런 소녀 요정 막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사 그러니까 진짠가 이렇게 만져보고 싶으셨대요. 아. 아무튼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자 저희는 4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감미연의 러브나잇 4부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언니들 체리나 바다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요. 아까 공기 게임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게 뭐라고. 어찌나 떨리던지. 손톱 빠질 뻔했어요. 그쵸, 저희 겨드랑이 땀났잖아요. 자, 8개였죠. 체리나씨가 5개, 바다씨가 3개.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부터 발표해드릴게요. 우리 2333님이요. 8개. 바다 오, 사랑해 체리나 포에버 오, 어머 축하드립니다. 자 임경장님 8개 세 분 복권 추첨하시나요?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송진아님 강필준님 3041님 2669님 최동영님 박경진님 문은호님 8634님까지 총 10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진짜 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나와주셔서 그런가요? 러브나이 문자창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5,000번째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네, 5,000번째 주인공은요 장석호님이세요. 8개 사이좋게 4개씩이란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좋다. 네, 네 오늘 4부는요 체리나씨 바다씨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볼건데요 두 분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질문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메리카노 교환권 선물로 쏩니다. 진짜 많이 쏜다고. 진짜 좋다 좋다. 계속 쏘신대.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가지고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 번호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우리 럽둥이 최유리님이요. 지금 바다님, 리나님 네. 남편분들은 다들 라디오 들으실까요? 아니면 자유를 만끽하실까요? 후자입니다. 분명히 후자일 겁니다. 자유인가요? 아, 자유입니다. 아, 저 오늘 네. 오늘 저는 아마 신랑이 들을 거예요. 저 사실 낮에 저 올렸던 그 여기 온다고 네, SNS에 올리셨죠. 올린 거 그거 신랑이 옆에서 올려줬어요. 아, 진짜. 아 제가 오늘 병원 투어가 있어서 신랑이랑 네네. 같이 이제 낮에 침을 좀 맞으러 여기 발목에 네네. 거의 신랑 같이 갔는데 신랑이 열심히 저한테 그거 빨리 올리자고 오늘 낮에 나가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고서 네네. 빨리 올리자고 그러면서 사진을 그 여기 메인 사진 있잖아요. 네. 제가 올렸던 그걸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이 사진 올리라고 너무 예쁘게 나오셨다고 미연이 예쁜 사진을 올렸어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감사합니다. 오셨는데요. 네. 우리 또 차상희님이요. 네. 댄스하면 체리나 하면 댄스인데 혹시 스트릿 우먼 파이터 보셨나요?
응원하는 팀 있으셨나요? 이거 안 보면 안 되죠. 아, 무조건. 또, 나도 궁금하다. 언니가 네. 어느 팀 응원했을지. 그럼요, 그럼요. 아, 사실 댄서분들 전체를 다 사실 존경하고 그리고 요즘 또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이 많은 상태예요. 우리가 또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 힙합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그렇군요. 솔직히 좀 미안하지만 뭐 리정 친구도 너무 좋아하고 네. 모니카 분도 좋지만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홀리뱅을 응원했었어요. 아. 힙합을 또 그쵸, 주로 힙합에. 네네 그래서 응원했었습니다. 아, 또 힙합하면 진짜 예전에 정말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 되게 뭐 차이 정말 안 나는데 네. 중학교 때 장기자랑 때 3-4 친구들이 해갖고 막 맞아. 연습하는 거 옆에서 맞아. 응원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때 17살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쵸. 진짜 어린 나이죠. 우리 이게 후배님들이 네.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진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응원하고 몇 년 뒤에 한 2-3년 뒤에 데뷔했어요. 맞아요. 맞네, 맞네. 맞아요. 자, 그리고 박정근님이요. 바다 씨 펜트하우스에서 열연 보여줬는데 더 길게 출연하는 걸로 정근 연기 욕심 없나요? 한번 가자. 아, 뭐 정말 기회 주신다면 정말 불사르겠습니다. 또 뮤지컬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연극 어렸을 때는 이제 안양예고에서 연극을 전공했었어가지고 뮤지컬도 사실 그런 어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네, 접근을 아무래도. 했던 건데 네. 어쨌든 뭐 저 너무 재밌었어요 촬영할 때. 그 캐릭터가 저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저도 그런 재밌는 드라마 전곡 좋아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네, 수많은 PD님들 드라마 제작국에서 이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전극에 네. 한번 우리 바다 씨 모셔주기 네, 저...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또 네. 노래까지 또 잘하시니까 네. 아우 쓸데많아요. 뭐 어떤 역할이든 쓸데 많아 진짜.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희정님 언니들 저도 축구하고 싶은데 공 공포증이 있어요. 혹시 공을 무서워하지 않는 비법 없나요? 아 그냥 여기 우리 팀에 한번 오시면 공포증이 저희도 다 있었어요. 네. 다 있었는데 뭔가 목표가 생기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뭐 어디 팀에 들어가서 민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맞아. 어떤 뭐 목표가 특하죠. 생기면 그냥 얼굴 뻥뻥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언제 맞았지? 기억도 안 나요. 아시잖아요. 저희 다 한 번씩 축구공에 코가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한 번씩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금방 이겨내실 수 있어요. 한번 세게 한번 맞고 나면 네. 조금 덜 무서워지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뾰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둥근둥근 또 텐션이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네. 크게 막 멍도 들지 않습니다. 네. 네. 연습할 뭐... 때 많이 진짜 연습 때 그죠? 방송보다도 네, 네. 저희가 연습할 때 그때 더 많이 다치니까. 많이들 이렇게 네. 맞아. 근데 진짜 하잖아요. 생각보다 연습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 일주일에 뭐 네 번 해서 5시간씩 하지 않아요? 거의 5일 하죠 저희가. 5일 하고 5시간. 5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보통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1시간 반 정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뭐, 때문에 후발주자라, 이렇게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닭걸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여러분 네. 응원해주시면 사실 저희는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걸로도 돼요. 네. 네. 자, 우리 이선호님이요. 네. 요즘은 노래방에 못 가지만 예전에 노래방 가시면 본인들 노래도 부르셨나요? 불렀어요 바다씨? 저는 만약에 뭐 친구들하고 뭐 생일이라서 가면 뭐 너무 불러달라고 불러주죠. 아~ 저도. 근데 뭐 요청이 오면 저는 빼지 않고. 네. 진짜. 근데 저는요 5명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희 노래는 숨이 차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치 그치. 이상하게 힘들죠. 그쵸. 네 저는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다 안 올라가 요즘에. 진짜 너무 음역대가 높은 노래여가지고 맞네 높네 그리고 중간에 막 갈아야 되고 잘 안 불러요. 저 네. 생방송 때 라이브로 3-4 부른 적 있거든요. 네네. 와 생각보다 높아요. 네 많이 높아요. 노래 높아. 자 그리고 김지연님이요. 언니들 요즘 힘드실 텐데 혹시 힐링하는 방법 있으시나요? 스트레스를 푸는 언니들의 취미 생활은 뭔지 궁금해요. 자 바다 씨 생각. 저는 샤워할 때. 샤워. 저는 샤워할 때. 비슷해. 정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향초 켜놓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뭐 기분 좋은 주파수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진짜 그냥 제가 저를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뭐 정말 좋아하는 향 좋은 그런 네. 그 샤워
그 향기 진짜 좋은 거 있잖아요. 샤워젤 같은 거나. 네, 저는 그 향기 좋은 그 바디워시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향 좋은 바디워시를 막 찾아다녀요. 개인적으로. 나도 찾아야겠다. 받아 선물 주려면. 그런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샤워하는 거 너무 좋아요. 야, 저는 네. 오로지 반신욕이에요. 반신욕. 네, 완전 하루에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오늘 체질에 잘 맞아요? 네, 잘 맞아요. 어. 그리고 그 좀 하체가 따뜻해야 좋다고 해가지고 뭐 시작이 됐는데 그냥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반신욕 시작이고 운동 끝나고 오면 바로 반신욕 하고 또 여유가 되면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언니가 피부가 좋고. 그래서 엄청 좋구나. 열심히 해요. 그게 힐링 시간이고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한 집에 살기 때문에 네. 어머님하고 같이 반신욕 할 때도 있어요. 아, 너무 좋겠다. 네, 엄마랑 수다 떨고 엄마 너무 좋아. 진짜 힐링 그 자체네요. 엄마의 그 고민도 좀 들어드리고 네. 하면서 같이 반신욕 하는 것도 저는 좀 그렇게 최고의 면이다. 네. 너무 좋다. 자, 그럼 또 힐링송 하나 들어야죠. 네. 율라의 또이뽀. 이게 힐링송이야? 네, 정복이야. 네, 룰라의 3, 4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가 진짜 저희 탑걸 저희 노래죠. 탑걸의 노래인가 봐요. 이게 원래 3, 4가 갖고 있는 뜻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예전에 3.4 우유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3.4 우유라고 이제 놀리기도 했지만은 그 우유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편하게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3전4기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 쓰러지고 네 번째 일어나는 약간 오뚜기 같은 그러니까 쓰러지신 분들에게 쓰러지신 분들에게 다독여주고 희망가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맞아요. 노래인데 요즘 들을 때마다 자꾸 저희 탑골이 떠올라요. 우리 노래야, 그치? 지금 감정인큐했더니 약간 울컥해가지고. 아니 야. 이거는 정말 저희 주제곡처럼 저희도 지금 듣는 내내 우리 셋 다 그런 느낌 받았죠. 네, 가사가 그냥 마음에 쏙쏙 들어오네요. 모두가 함께 여기서 행복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좋아요. 무슨 모의 바다처럼 이 부분은 제 파트 그 파트만 저 주시면서 열심히 부를게요. 너 가져가세요. 저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우리 다 같이 이 노래 부르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 저희가 기뻐하는 순간. 네. 야, 6,000번째 주인공도 탄생했습니다. 오늘 넘나의 기록 세울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 사실 방송에서 저희가 어저께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슬펐잖아요. 네네네. 저희 어저께 경기 보시고 응원해 주시려고 더 많이 들어주신 건가요? 심지어 7,000번도 얼마 안 남았대요.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선 6,000번째 주인공 배정선님 네. 6,000 도전! 야,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역시 귀한 분 모시니까 아주 러브나이시 너무너무 사실 저희가 귀해졌어요. 요즘에 많이 지치기도 왜냐면 연습을 계속 해나가니 지치기도 했는데 오늘 사실 너무 많이 그 응원해주시는 느낌이 너무 드니까 힐링되네요. 진짜 저는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사랑해요. 자, 우리 럽딩 여러분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우리 이하나님이요. 네. 세 분? 서로의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기억을 더듬더듬 해주세요. 진짜 옛날 저 더듬어주세요. 어땠어요? 자, 저는 리나 언니 같은 경우는 언니가 워낙에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너무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의 어떤 표본이랄까 언니란 그때 어렸을 때 저는 사실 SS 때니까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주변을 다 너무 보호해주고 뭔가 이런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치, 근데 다가서기가 서로 간에 어려웠던 근데 네. 리나 언니가 제가 여자 선배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진짜 친해지고 싶었고 근데 저 만나서도 그냥 처음부터 막 거의 안아주시다시피 하고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친구들이. 진짜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리나 언니를 진짜 거의 처음 본 그 이후부터 계속 따르는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니 대기실에 막 진짜 인사하러 매니저 오빠한테 허락 받고 인사하러 막 가고 너무 그때부터 예뻐해 주셨어요. 언니 그죠? I love you. 그리고 우리 미연이 저는 바다 씨가 봤을 때 미연이는 진짜 그 초원에 뛰어노는 하얗고 예쁜 어린 양 있죠. 진짜 귀엽고 막 세상에 이제 태어난 예쁜 어린 양처럼. 근데 성격도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맞아요. 그래 지금도 똑같아요. 아이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한결같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미연 씨 처음 봤을 때 네. 맨날 어깨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아, 맞아. 너무 겸손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쫙 피지 못하고 맨날 곁눈질로
어떤 느낌이 어떠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약간 왜 손 못 따는 애기가 엄마가 손 따려고 할 때 그 두려워하는 손 따는 애기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움츠려 있으면서 그런 느낌? 그리고 언니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도 되게 환하게 웃는데 창백한 느낌? 엄청 그때부터, 말라가지고 그때부터 핏기가 없었어. 그때부터 약간 오디, 네. 오디 입술에 창백했다고. 근데 항상 느꼈던 거는 항상 웃고 있었지. 저는 워낙 베이비복스 친구들하고 또 네. 친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안녕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지냈었는데 이제 가까이 이렇게 막 속 얘기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한 건 이번 계기가 네. 된 거죠. 맞아요. 우리 네. 다 뭐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맞아요. 거. 그 바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제가 바다를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게 연도수까지 기억해요. 제가 2007년 제가 원래 기억력 진짜 너덜너덜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좀 망한 앨범이 있어요. 룰라 앨범 중에 고잉고잉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온 해에 네. 바다가 솔로로 활동했을 텐데 저희 리허설을 보러 이제 왔다가 저한테 진짜 칼로이스 저리가라로 되게 머리를 흩날리면 막 뛰어오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언니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요 하면서 네. 역시 우리 언니 춤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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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그 기억이 마지막 기억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대기실에서 본 거예요. 탑걸 우리 처음 만날 때. 진짜 반가웠겠다. 너무 너무 이상했어. 진짜 그 한 20년 가까이 20년은 아니지만은 한 네. 15년 뭐 이렇게 넘은 일인데도 생생하게 기억날 그쵸, 정도로. 그쵸. 맞아. 맞아. 너무 얘기가 또 길어지면 또 다른 네. 다음 질문도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또 우리 네. 바다 언니를 네. 봤을 네. 때 그냥 요정이었잖아요. 그쵸. SS는 라디오 때 지나가는데 뭐 요정새 지나가는데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앞에 더듬이 만지고 싶었어요. 아 저는 머리 위에 그 하얀색 뽕뽕 그 뽕실뽕실한 거 있잖아요. 그 머리 같은 거. 방울. 네 맞아요. 엄청 유행이었죠. 털방울. 그리고 너무 너무 예뻤고 그리고 나중에 유진이랑 슈유랑 친해지면서 바다 언니가 가끔 그 밥도 사주고 소연 언니들 만나게 해주고 그때 옛날에 그때 기억이 있고요. 리나 언니는 그땐 너무 대선배였어요. 왜냐면 제가 막 언니 춤을 따라주고 막 이랬을 때니까. 근데 저 솔로 할 때 언니가 어머 미연아 반갑다는데 나 진짜 울 뻔했잖아요. 왜냐면 그룹이 있다가 혼자 하면 얼마나 외로운데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언니가 그렇게 반겨줬던 게 정말 큰 힘이 돼서 그 다음에 언니 만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 왜냐면 그렇지. 친해지고 싶었는데 약간 못 친해졌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언니 진짜 완전 사랑둥 사랑해요. 리나 언니가 우리의 진짜 진짜 다 바다고 하늘이야 언니. 맞아요. 진짜 우리 그렇게 바다 언니도 사랑해요. 아 나 오늘 너무 행복하다. 리더입니다. 오늘 내 생일인가 봐요. 자 그리고요 1948님이요 네. 두 분 새해 목표 있으신가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목표 뭐예요? 저는 이거 진짜 이건 참 뭐 가볍게 말하자면 일단은 건강하게 그리고 제 저뿐만 아니라 뭐 가족과 우리 탑걸 팀 우리 제가 아는 모든 지인분들이 건강하게 네. 그런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우리가 바다 향기 좋은 샤워젤 하나 알아보자. 좋아요. 알아. 알겠습니다. 네. 자 리나 언니는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은 막 빨리 다시 시험관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보다 네. 지금 저는 지금 현실에 충실하고 싶고 지금 제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지금 탑걸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올해 소망이에요. 역시 리더. 그거. 감사합니다. 역시, 리더. 역시 멋진 우리 주장 리나 언니 네.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리고 자. 오지연님이요. 네. 언니들 서로의 노래 중에 이 노래는 내가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 하는 곡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뭐 있어요? 아까 전 이미 트리퍼가 제 그 트리퍼 그리고 웨블러도 좋다고 웨블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신청곡을 일단 또 예. 일단 뭐 트리포 한번 진짜 불러보고 싶어요. 근데 거친 파도 거기 넣어줄게. 거기 넣어주는 거예요? 아 신난다. 줄게. 그 파트 드릴게요. 오 좋다 좋다. 갑자기 귀 녹을 뻔했어요. 한쪽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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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언니도 리나 언니도. 아, 저는 진짜로요. 저희가 제가 이제
SS가 나올 때가 제가 디바 활동할 때라서 저는 약간 여전사 느낌이었잖아요. I'm Your Girl이 저는 야.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그 I'm Your Girl? 네. 좋아요. 진짜. 자, 이 와중에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중요해, 중요해. 저희도 다시 불러볼래요, 트리포. 감미연의 Love Night. 네, 광고 듣는 사이 7,000번째, 8,000번째, 9,000번째 주인공도 탄생했습니다. 빨빨해 진짜. 자, 7,000번째 주인공 황금희님, 와, 8,000번째 주인공 김지용님, 탑걸, 9,000번째 주인공 박상태님, 7,000번 도전, 탑걸, 7,000걸도 갑시다. 근데 7,000이 아니고 9,000이에요. 9,000. 자,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이 너무 모자란 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하면 좋아. 이게 행복하니까 네. 즐거우니까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간다.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 가사 쓰고 있어요. 우리 언니 두 분 덕분에 네. 진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마지막 곡이 제 신청곡이에요. 말씀해주세요. 언니가 해주시고 네. 마무리 인사할게요. SES의 텐이 너무 좋은 노래거든요. 이 밤에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제가 신청곡 했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체리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네. 러브나잇 하세요. 같이 할까요? 여기서? 나 노래 가서 제가 불러주세요. 오늘도 할게요. 네. 네. 오늘도 러브나잇 하세요. 이것까지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아니야. 러브나잇 하세요. 에러.